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이 아마도 이번 시즌 새로 시작할 이 스타 스카우팅의 첫 번째 주인공. 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호이비에르. 토트넘과 링크가 진한 선수고 지금까지 뭐 이따 저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요 선수는 첫 번째 영입이 되지 않을까 여름 이적 시장에. 왜냐면 지금 언급도 제일 많이 되고 가장 있고, 강력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갑자기 빵뜬 링크가 아니라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다가 이제 딱 시즌 끝나고 나니까 되게 좀 유력한 기자들도 얘기를 그렇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제일 최우선 타겟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원형이 또 영상을 많이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 거고 그 전에 어느 정도 링크가 진척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활약을 했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보는 네.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간략하게 프로필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죠? 장신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공권에 있어서는 또 강점이 있는 선수고 보자마자 느낌은 아 강인하다의 네. 느낌이 확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미드필더 중앙 지역의 전 지역은 거의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세. 네 인상이 세고. 굉장히 세죠. 그 다음에 나이는 아주 적절하고 적절하죠. 95년생 그 느낌이 그 왜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선수들이 좀 강인한 느낌이 좀 있죠. 아 그렇죠. 약간 막 바이킹, 약간 이런 느낌이 좀. 특히나 뭐 스웨덴은 바이킹 느낌이 네네네. 있으니까. 네. 자 일단 링크 먼저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하이트너, 이 가디언에서는 이 토트넘이 호이비에르의 영입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좀 꽤 웃겼던 건 에버튼은 2,500만 파운드 정도로 비드를 했는데 토트넘은 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영입을 시도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있는 거지. 자신 있죠. 왜냐하면 호이비에르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토트넘 가고 싶다는. 그리고 지금 당장 봤을 때 똑같은 명장이 있는 팀이지만 토트넘이 유로파를 땄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 대항전이 아무리 챔스가 아닌 유로파라도 선수 입장에서는 유럽 대항전 뛰는 데 가고 싶지. 아 그리고 소튼이었잖아요. 근데 소튼은 이제 유럽 대항전이랑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팀이다 있죠? 보니까 그래서 사실 유로파 리그 역시도 그럼 호이비에르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 있다는 얘기죠. 예. 텔레그래프에서는 맨날 이게 나오죠. 호이비에르 합류 의지 덕에 토트넘으로의 이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본인이 가고 싶은 거야.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봐야죠. 아, 리알 토마스 걸 봐야 돼. 제일 네, 중요하죠? 네. 토트넘 뉴스 중에서는. 그렇죠. 스카이 스포츠의 네. 리알 토마스는 토트넘이 호이비에르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데 1,500만 파운드를 비드를 했대요. 그러니까 1,000만 파운드 정도가 빠진 거예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소튼이 저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500만 파운드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일 워커 피터스의 완전 영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딜에 워커 피터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 리알 토마스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봤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좀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럼 현금에 카일 워커 피터스가 더해져서 네. 호이비에르랑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워커 피터스를 뭐 잉여 자원으로 분류를 한다고 치면 쓰지 않을 것 같아. 네. 안 쓴다고 치면 적절한 현금에 적절하게 좀 처분을 해야 되는 선수를 함께 묶어서 소튼하고 또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좀 땡큐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그러면 토트넘의 지금 중원을 생각을 해보면 언뜻 분류할 수 있는 선수는 운돈벨레, 윙크스, 시소코 그리고 나서는 뭐 로셀소도 어쨌든 아, 그렇죠. 3선에 세우기도 하니까 로셀소 조금 위로 가긴 하지만 네. 네. 이 정도로 올리버 스킵 아 스킵 정도로 네. 봐야 될 것 같네. 이 정도가 맞죠? 그렇죠.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 팬들이 보강이 빠르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포지션을 보면 풀백 1순위죠. 얘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김민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센터백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 그럼 그거 이제 좀 제외하고 그러니까 보강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예,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선 자원으로 본다면 윙포워드들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거는 케인의 백업 공격수란 말이야. 아 그렇죠. 그러면 중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이 선수가 필요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중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미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는 많아요. 네. 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어떻게 구성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확실하게 여기서 그 무게감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무리뉴 밑에서 다이언은 센터백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은돔벨레는 무리뉴 밑에서 안 쓰일 것 같아. 네. 벌써 이적설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시즌 만에. 그렇게 본다면 로셀스로 공격적으로 쓴다손 쳤을 때 그러면 시소코 윙크스 둘이거든. 그렇죠. 예. 근데 시소코 윙크스와 호이비에르를 비교를 했을 때 호이비에르 쪽으로 사실
조금 더 무게감이 쏠리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중미가 들어온다면 시소코는 사실 범용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네. 측면도 가능하고 위, 조금 더 위에 올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사시 세 명의 미드필더로 구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냥 예. 빡센 세 명의 미드필더만 갖다 박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3미를 놓을 가능성도 예.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앙 미드필더의 영입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예, 고려에 봉직하고 그리고 리알 토마스가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데려온다는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협상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 호이비에르가 이제 토트넘의 이적료가 맞아서 이적을 한다고 봤을 때 그 토트넘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쓰임새가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무리뉴가 쓸만한 선수다. 사이즈도 네. 좋고. 그렇죠. 네. 네. 일단 중앙에서 뭔가 피지컬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선수고 지금 이제 토트넘의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딱 필요한 유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중립 필요해.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스탯 올 시즌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3경기에 나왔는데 호이비에르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토트넘 막 그 이적 암시하는 그런 뭐 게시글에 막 좋아요 누르고 이래가지고 주장직을 박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좀 못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단순히 그 이유뿐만 때문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이 네. 토트넘이랑 링크나는 선수들은 되게 진짜 잘 구슬리나? 윌리안 주제 있잖아. 네. 걔도 문제 한번 일으켰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와,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됐지. 봤을 때는 안 됐고, 그 다음에 그걸 기점으로 이삭이 더 좋았던 부분이 있단 에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얘도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야, 이게 좀 사실 이적이 완전 오피셜 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거야. 될지 모르니까 약간은 좀 조용히 있는 게 나중에 봤을 때 이득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아니, 뭐 막말로. 어떻게 될 줄 알고. 미켈은. 맨유 유니폼까지 입었었는데 그런데 첼시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 오피셜 나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봐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찌됐건 올 시즌 소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뭐 경기당 슈팅이나 이런 스탯을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 경합 성공이 PL 중앙 미드필더 중에 9위입니다. 괜찮은데? 이거는 20경기 이상 뛴 선수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이하는 표본이 너무 떨어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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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9위고 경기당 가로채기 횟수도 프리미어리그 중앙 미드필더 중에 8위 수치입니다. 이거는 준수한 거지. 그렇죠. 저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사실 예전에 바이에른 뮌헨 분데스리가 최연소 데뷔 기록을 또 호이비에르가 세우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스탯은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스타일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네, 디에스레틱에서 거의 약간 스카우팅 리포트까지는 아니지만 호이비에르를 좀 분석한 글을 저희가 또 참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타 스카우팅에서 직접 주원형이 막 본 다음에 평가하기 전에 해외 언론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호이비에르를 그렇죠.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봐야죠. 네, 일단은 볼 탈취.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또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볼을 따내는 유형입니다.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았었고 이 호이비에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막 시작을 한 게 과르디올라 감독께서예요. 뮌헨 시절에. 그러니까 디에스레틱에서는 이걸 두고 뭐라고 했냐면 공을 가져가서 패스를 하는 그런 과르디올라의 철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런 경험이라든지 스타일이 지금 소튼에서 쓸 때까지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도 우리가 중미 수미는 사실 요즘에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어디 이제 딱 이렇게 애매한 얘는 중미, 얘는 수미 이렇게 안 된다. 스펙트럼의 차이다. 근데 네. 뭐 피지컬적으로 괜찮지만 완전히 뒤에 내려앉아서 수비하고 이런 종류의 스타일이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볼 따내고 그다음에 앞쪽으로 공 뿌려주고 네. 그 수치가 그런 부분이 이제 패스 항목에서 좀 나오는데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넣어주는 패스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공권 뭐 이제 키가 크고 피지컬적으로 좋고 이제 헤더 능력도 좋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중원에서 볼 경합 상황에서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앞서서 스탯 살펴볼 때도 이 경기당 경합 성공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중앙 미드필더 중에 9위라고 굉장히 준수한 스탯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이 주장직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박탈되기 전까지 1라운드 번리전에서 조금 뛰었고 12라운드에서 명단 제외된 거 빼고는 정경기 풀타임 다 나왔습니다. 와, 이게 만약에 영입되면 미치겠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무리뉴 픽이겠죠. 아, 그러겠죠. 무리뉴가 첫 영입인데 뭔가 얘기가 됐겠지. 무리뉴가 원하지 않는 영입을 지금 상황에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얘
혹사 각인데 존나 나오겠는데? 네. 네, 근데 어쨌든 소튼에서 그렇게 체력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소튼홈은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여기서 무리뉴 감독이 로테이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부상도 잘 안 당합니다. 중요하지 이거. 2013년에 미네에서 뛸 때 인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일수로 따지면 한 45일 정도로 결장을 했어요. 이 기록은 트랜스퍼마켓에서 저희가 참조를 했습니다. 40일 넘는 기간에 결장을 한 것을 빼고는 이후에는 큰 부상이 없어요. 그리고 잔부상도 많이 없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좀 되게 단단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단해 보여. 네, 딱 봐도 피지컬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경기장이 벌써 피 흘리고 있잖아, 저기. 경기, 소튼 경기 딱 봤을 때 항상 저는 이제 소튼 경기 보면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레드먼드, 버틀랜드, 그 다음에 요즘 뭐 데닝스 아니면 워드프라우즈 이런 프라우즈. 선수 생각나는데 이 선수는 언제나 중앙에서 올곧게 서 있는 게 보여요. 근데 활동량도 많고. 되게 단단한.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베드나르크가 실수하고 막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후방의 문제지. 그래, 소트는 네. 사실 되게 그 투박한 그 그러니까. 느낌. 이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에는 좋은 슈팅과 득점을 해줄 만한 해리케인,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그리고 베르베인도 있고. 뭐 모라도 있고. 모라도 있고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다시 폼을 올려준다면 여전히 델레 알리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공격 말고 중원의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집중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저 슈팅이 지금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점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토트넘 가면 호이비에르 아니어도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얘가 슈팅까지 좋다 그러면은 이거 몸값이 천정부지겠지. 네, 네. 그렇습니다. 단점이 없다고 가정하셨을 때. 예. 어쨌든 한 이 정도 선수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토트넘이랑 궁합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것이다. 생각을 해요. 일단 딱 봤을 때 이적 각 나와요. 두 번째는 이적료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옵션지를 하든지 아까 얘기했던 카이로커 피터스를 네. 뭐 이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정도 빠르게 링크가 나는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시즌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최종 라운드 전에도 호이베르 얘기는 네네.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영입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무리뉴가 어떻게 쓰냐잖아요. 분명히 이 정도 가격이면 붙박이 주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가 중원에 오면서 어느 정도 중원의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또 이거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리뉴의 어떤 재미없는 축구에 결국에 공격 수들을 공격적으로 쓰면 비교적 재미없는 게 덜해질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선수가 중원의 단단함을 가져가야 그런 게 또 같이 이뤄질 테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손흥민 선수도 그런 수비적인 부담이나 이런 걸 덜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죠. 네. 그리고 이건 약간 경기 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토트넘을 되게 원해요. 저는 이것도 영향이 중요해요. 크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데 이적료가 대충 맞고 그쪽에서 주급을 되게 괜찮게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이적하는 선수들도 물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오는 케이스랑은 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원해서 생각해요. 원해서 가는 경우가 잘될 가능성이 그거는 사람사 다 똑같다고. 세컨, 서드 내가 원하는 2순위, 3순위로 간 것보다는 오메블만 가고 싶었던 팀에 가는 게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을 이직할 때도 사실 네. 내가 원했던 데서 나를 불러주면 그게 제일 좋거든. 완전 땡큐. 동기부여도 생기고 애사심도 엄청 생기고. 그렇죠. 네. 자 호이베르는 아마 조만간 오피셜이 뜨지 않을까. 아 근데 모르겠다. 기다려봐야 돼요. 막판까지 또 이적료 조율하다가 마지막에 또 오피셜이 뜰 수도 있겠다. 막 마감 30분 전 이렇게 예. 또 뜰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좀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이스타 스카팅이 아마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우리가 또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이 선수가 그때는 굉장히 세분하게 네.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까지 네. 오늘은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어떻게 했고 네. 어떤 스타일이다 정도만 이제 해외 언론에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거는 이스타 스카우팅에서 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